안녕하세요. 랜민 시즌 2 출연했던 정례입니다. 랜민 끝나고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났고요. 그 사이에 이제 저는 그때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돼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. 학교에 가고 있고요. 학교 스쿨버스를 타러 학교에 갑니다. 아침마다 일어나서 화장을 하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. 그럼 학교에서 뵙겠습니다. 네, 제가 드디어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. 누나는 어떤 선배인지 말 좀 해줘. 다정하고 성실하고 상냥하고 우유빛깔입니다. 저때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. 스스로 불편했던 점은요, 붓기도 많이 심했고 그리고 적응도 안 돼서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막 제 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편하기도 하고 딱히 불편한 점 없이 잘 생활하고 있어요. 처음에 레미는 신청했을 때 이게 솔직히 될지 안 될지 좀 장담을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결과를 잘 몰랐었는데 딱 이렇게 랜민이 선정이 되었고 정말 여자로서의 값진 수술을 받을 수 있어서 지금 뭐 제 친구들이라든가 가족들에게 인정도 받을 수 있었고 병원뿐만 아니라 저에게 이제 응원과 좋은 말씀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실망시키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정인애가 되겠습니다. 화이팅!